네, 일단 은호는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아이인데요. 거기서 오는 좀 스산함이 있는 그런 친구인 만큼 이번에 은호라는 역할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부자연스럽지 않게 그리고 주변에서도 보실 수 있게 많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는 아직 촬영을 많이 아직 안 한 상태라서 아마 아직은 등장하는 씬이 많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은호는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의 그런 스킨십과 호흡이 되게 많아서 요즘 유행하는 상어송도 조카에게 배워서 상어송 율동까지 다 습득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은호는 약간 미스테리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중간 중반부부터 조금씩 풀어나갈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7명이라 조카들에게 아이들 속에서 유행하는 그런 율동이나 노래들을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어렵기는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고 그래서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궁금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연결된 이야기들 그리고 캐릭터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정말 호기심을 많이 자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데서 오는 좀 묘한 사건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한 명 한 명 그냥 그려지지 않고 굉장히 섬세한 서사가 있고 그리고 페이소스들이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정말 한번 연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우리 선배님들 역시도 그런 대본 이야기를 하면서 아 이거 정말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를 하게 돼서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눴었습니다. 어렵지만 굉장히 잘 풀어주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역시도 재미있게 즐겁게 동참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기존에 해왔던 이미지 물론 작품마다 다른 작품들이긴 했지만 그런 이미지들과 너무나 상반된 캐릭터여서 사실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감독님과 작가님한테 연락을 해서 많이 상의를 했고요. 극 중에서 바이크도 탑니다. 그리고 피어싱도 하고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모습과는 굉장히 강인한 느낌의 캐릭터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주체적인 감성이 있다고 해도 저를 많이 봐주셨던 분들이 뭔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지배적이었고요. 그래서 흔히들 왜 바이크 타고 뭔가 그런 약간 외골수적인 감성들을 많이 참고를 하려고 네, 그런 친구들의 문화를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고요. 사실 평소에 저도 그렇게 슈퍼바이크까지는 아닌데 스쿠터 정도는 타는 편이었어서 좀 근접하게 접근하려고 네,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향적인 것보다도 많이 상대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표현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서가 느껴지는 어떤 연기를 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도 드라마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고요. 드라마로 많은 결핍과 여러 가지 정서들을 많이 담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좋은 감독님을 따라서 많은 스태프 그리고 배우분들께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첫 방송이니까 꼭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붉은 달 푸른 해 속에서
은호라는 역할로 자연스럽게 잘 묻어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붉은 달 푸른 해 정말 최고의 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등 팬인데요. 정말 재밌고 보시기에 정말 좋은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